자, 오늘 계속 실전 매매 하면서 좋은 거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전 매매에서 여기 2.900, 여기에서 여기 2.950, 50틱. 자, 눌림목 이후에 가면 여기서 50포인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975 정도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목표치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N자 목표치 설정. 목표치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추가로 더 치고 가면 뭐다? 오버슈팅 되는 거고요. 자, 밀리면, 아, 목표치 정도 와서 또 조정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매수 대응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자, 내려오면 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진입할 겁니다. 매도 하지 않습니다. 왜? 추세가 상승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적당히 눌리잖아요. 그 다음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한다? 여기 전고점 3.000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시청하고 계신 분이 계속 시청하는지 몰라도 지금 말한 내용대로 거의 퍼펙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파. 자, 앞전 녹화에 돌파형 예시 보여드린다면서 매수 들어간 거 돌파형 일단 예시도 보여드렸고, 이거 뭡니까? 만약에 밑으로 딱 내려오면 목표치 설정도 완전 퍼펙트한 거거든요. 2.975.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꼬랑지가 2.927이죠. 2.977이 아주 정확한 목표치입니다. 이게 맞추기 아니고요. 여기가 2.900이죠. 여기가 2.950이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서 50 더하면 되잖아요. 0.50. 그러면 957, 아, 927에서 50 더하면 뭡니까? 977이잖아. 이게 뭐야? 977딱 찍고 내려옵니다. 와우. 참. 미치겠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퍼펙트한, 그죠? 이론 아닙니까? 그죠? 자, 나중에 녹화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보십시오. 앞에. 야, 참 죽인다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고 계신 분, 앞전에 계속 봤다면 그 이야기 했다. 목표치 그렇게 이야기 했다. 들었다.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어떻게 딱 그렇게 찍고 내려와? 신기하지 않나요? 10시 30분 미국 개장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 아니죠? 휴일 체크는 따로 안 해봤는데.
해외 선물은 뭐 계장이 계산하니까. 계장 아닙니다.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자, 10시 45분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여기서 또 흔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눌림목 패턴 두 가지 패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 첫 번째 패턴은 상승 이후에 이평선 20일 이평선 지지하는 눌림목 패턴, 여기서 딱 보여주다가 돌파, 전고점 돌파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라고 자꾸 밀렸던 부위가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뀝니다. 올라탔다가 밀려주니까, 그죠? 추가로 밀린 척 하다가 쫙 조금 여기 약간 음봉으로 살짝 밀린 척 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것도 눌림목이죠. 그렇죠? 와우, 또 끌어당기네. 이 매도 들어가면 소탐 대실이에요. 추세가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여기 정도부터, 여기 이렇게 꼬꾸라지고 여기 정도부터 매도를 봐도 봐야지. 여기 초단타면 또 몰라도 소탐 대실입니다. 매도보단 매수로 봐야 돼요 지금. 그럼 어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좀 내려올 때까지. 근데 내려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빵 크게 치고 내려오면 여기 와도 매수한다 안한다?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여기처럼 적당하니 눌림목 와야, 적당하니 와야 눌림목 매수하기가 조건이 어느정도 부합하지. 이렇게 크게 빡 무너지면요 패스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위에서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죠? 또 좀 끌적끌적 할 모양입니다. 자, 추세가 1분봉도 상승 추세, 5분 봉도 상승 추세, 30분 봉도 상승 추세, 제 얼굴 옆에 있는 1봉도 현재 5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1봉상 보면 240일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 여기 보면 3.000 여기. 그러면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 2.977을 돌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3.000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 세우고 대응하는 겁니다. 자, N자 목표치 여기 저점에서 눌림목 여기 구원해서 여기까지 똑같은 폭으로 반등할 때 목표치 가져갈 수 있다. 설명한 대로 퍼펙트하게 지금 딱 찍고 내려온, 딱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딱 대보면, 그죠? 정확하게 50틱 상승 구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왜 뭐 중요하냐면 내비게이션 틀고 간다 이겁니다. 무작정 어디까지 갈 거냐,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 아, 지금 여기 구간에서 목표는 어디다라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치 산정할 줄 알면 좋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는 순간 탁탁탁탁 그 목표치가 눈에 딱딱 보이면 훨씬 잘할수 있겠죠. 차트 본 만큼 눈에, 차트를 본 만큼 빨리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본 만큼. 하, 넌 지금 매매 안 하고 말로만 나불나불하고 있어?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고점 인근이고 목표치 달성하고 내려왔는데, 자, 시간 조정, 그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간 조정도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기 올라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30분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5분 걸렸잖아요.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시간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10분째 아닙니까? 그죠? 7분 지났어, 7분. 그러니까 봉한 두 개 정도 더 넣을 동안 여기까지 적당히 와야 됩니다. 자, 그것은 가격 조정. 그죠? 자, 길게 보면 여기 폭에 여기까지. 또 짧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그것은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폭에 어느 정도? 적어도 절반 정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2.900이니까 2.977까지 갔으면 0.077, 그러니까 77틱이 올라갔으니까 절반이면 뭐예요? 3.8 정도 되죠? 38틱, 그죠? 맞습니까? 35에다가 3, 맞죠? 38틱. 38틱을 빼면 러프하게 940. 940이면 여기 정도죠? 그러면 이평선이 올라올 거거든, 21. 그럼 여기 적당히 여기 딱 왔을 때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적당히 받았고, 잘 시간도 한 20분 정도 조정을 딱 받으면 여기 딱 오면 그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진짜 또 좋은 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되는지 이제 봐야 돼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합하는지. 자, 이번에도 그런 좋은 예가 나오면 여러분도 공부하기엔 딱 좋겠네요. 자, 개장하고 강하게 나스닥 끌어 땡깁니다. 그죠? 자, 나스닥도 여기 보면 딱 지지권이거든. 일봉상 제법 올라왔고, 밀려도 이평선 지지권에서는 더 이상 안 밀리려고 자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 밀리는 거를 뭐저 중동의 전쟁 우려 때문에 밀린다 그러는데, 크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중동의 전쟁 위기 때문이면 기름은 오일은 왜 폭등을 안 하는데, 오일은 왜, 그죠? 왜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그죠? 물론 뭐 이란과 확전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건 설명이에요. 해설이에요, 해설.
강하게 갈까 싶어 매수했던 애들이 무너지니까 손절 물량 나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밑에서 잘 잡았던 애들이 차익 실현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적당히 눌리면 그냥 들고 갈라 했는데 너 세게 밀리네 하면서 두두두두둑 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가 몇 포인트인 줄 알아요? 72.42에다가 79.87입니까? 2.7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2.7포인트 포인트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팍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팍 내려오고. 그렇죠? 여기서 얼마 올라간 줄 아십니까? 86점 끝다리 잘 안 보이니까 66이고 여기가 72인근입니다. 6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6포인트 대략. 자, 살기에 주지 않고 올라가네요. 뭐 기다려야지. 여기에서는 안 쫓아갑니다. 안 쫓아가요. 여기 정도 와야, 여기 정도 와야 좀 살만한 자리입니다. 눌림목 구간.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강의했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 여기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누르면 갈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동기간 법칙. 그리고 가격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피보나치 조정대 여기 우측 상단 눌러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니까 일단 녹화를 끊을게요. 자, 추천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올라오죠. 눌러서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